네, 2022년 1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이태원 사건을 좌파들은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가? 좌파들의 기동전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이용하려고 하는 좌파들의 기동전을 분석하겠습니다. 부제는 세월호 사건, 백남기 씨 사망 사건, 박근혜 탄핵 사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죠. 이걸 다시 보라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민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태원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명단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봤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에 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 각자가 아픔이죠, 가족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이태원 희생자들 명단을 받아서 처음에 그분들은 쉽게 내놓지 않는다. 정부도 내놓지 않는다. 근데 여러 가지 루트로 하다 보면 나오게 되고 그분들도 모이면서 운동력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한 걸 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세월호 사건 때도 희생자 명단이 공개됐다는 걸 내세우면서 이태원 희생자 명단도 내놔라. 이재명 씨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씨는 본인을 향한 수사에 쫓기고 있죠. 왼팔 오른팔이라고 하는 김용은 이미 구속됐고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진상은 구속되기 일보 직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 유동규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뭐 많은 관련자들이 스스로 생을 끊은 적도 있고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재명 씨는 참 어려운 지경인데 그가 명단을 내놔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촛불을 들게 하겠다 그런 거겠죠. 오늘입니다. 12일. 오늘 비가 좀 왔습니다. 저도 어디 갔다가 비가 세게 와서 그냥 뛰었는데 민노총을 중심으로 이태원 사건이 29일 일어났으니까 12구 참사 청년 추모 행동, 정의당 등 100여 개 단체가 남대문 앞 세종대로에 모여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 처벌하라. 라는 촛불 시위를 가졌습니다. 비가 오니까 촛불이 안 켜지니까 LED 촛불로 대신했죠. 그리고 윤석열이 책임져라. 행안부가 책임져라. 윤석열 쫓아내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달라. 명단을 달면은 그 유가족들을 모임을 할 수 있고 모임을 하게 되면 윤석열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위대에 그분들이 참여하면서 더 불을 붙겠죠. 그분들이 몇 명만 참여해도 그들은 뭐 이태원 유가족 뭐 누구누구 해갖고 할 테니까.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이러한 이 민노총 중심으로 이제 민노총이 돈이 많다는 얘기는 수없이 매 말씀드렸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4명이 사망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숱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많은 사람이 사망해서 뭔가 음모론이 나오지만 사건 자체는 복잡한 게 아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년이 지났나요? 2011월 14일, 1년 한 반이 지났네요. 쌀값 인상 요구하며 민중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시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쌀값 인상 요구하며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경찰이 막 시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계속 커져오는 겁니다. 이때 경찰이 이걸 막다가 물대포를 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쓰러지고 그분이 백남기 씨였죠.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점점 사건이 커집니다. 300여 명이 죽었을 때는 붙기 시작한 사정이 한 사람이 죽으니까 더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 2016년부터는 박근혜 탄핵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은 박 대통령이 탄핵을 나가면서 감옥으로 갑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좌파들에 의해서 이용이 됐고 했는지는 이제 설명드리지 않아도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이태원 사건 관련해서 명단을 달라. 그 다음에 지금 이태원 사건 책임은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 퇴진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몇만이 뭐 10만이 뭐 했다 5만이 뭐 했는데 이거 경찰이 막다가 또 누구 한 사람 희생되면 또 커지겠죠. 오케이? 이게 좌파들이 얘기하는 기동전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민노총은 동의 참 많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KBS하고 적어도 MBC가 확실히 보도 세력들이 저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옹호하고 선동할 겁니다. MBC는 지금 상당히 심하죠.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맞은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이명박 정부도 맞았었죠. 이명박 정부는 압도적으로 정동영한테 이겼는데 광우병 촛불 시위 때 한바탕 깨지고 나서부터는 힘을 팍 잃고 간신히 정권을 박근혜한테 이어줬지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말았죠. 0.7%포인트 밖에 이기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제가 지금 계속 윤 정부를 보면서 한계 없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한계 없다. 여소야대 국회고 뭐고 그거 다 이해가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훈련 살려서 되살려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탄핵정책 중지시킨 거 정도. 근데 더 나간 게 없어요. 아직 한 게 없어요. 근데 이태원 참사가 터졌고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죠.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전에 경찰국 신설 문제로 이미 경찰을 하고 윤 정부는 약간 틀어져 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소환도 되지 않은 용산서 경찰 정보계장이 또 자택에서 숨짐으로 인해서 자꾸 불리한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기동전은 시작됐는데 뭐가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하면서 따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신이 내린 차 앞에 와서 혼자 와있게 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출국하는 대로 가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악수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정무적 책임 운운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하는 모습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상당히 좀 혼란이 오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위기는요. 이거 상당히 위기인데 이 위기를 잘 돌파했던 사람은 막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위수령을 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만들어서 돌파해버렸죠. 그분은 뭐 무력을 쓰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파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죠.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86년도 제가 복학해서 4학년일 때 그 격렬한 시위가 있을 때 격렬했죠. 그때도 서울대 박정철 군이 죽고 연세대 이한열 군이 죽고 아주 학생 시위 그때 주역들이 지금 386으로 민주당에서 뛰고 있는데 그 시위를 막아내고 정권 재창출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죠. 그리고 그때 전두환 회고록 쭉 보게 되면은 이 좌파를 막아야 된다라는 아주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단임을 실현했어요. 박정희 운명은 본인이 원치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흔들흔들 좌파에 흔들리다가 노태우 때 많이 흔들리다가 김영삼, 김대중 들어서고 노무현까지 들어서고 그 간신히 이명박에 들어갔다가 촛불에 흔들리고 박근혜는 무너졌습니다. 다시 문재인 갔다가 다시 이제 윤석열이 됐는데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죠. 이 위기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는 긴급조치나 위수령 또는 뭐 계엄령 뭐 이런 걸로 돌파를 했는데 그건 사실상 하기 어렵죠.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거 동원하지 않고도 어디서든 막아냈습니다. 저는 그걸 참고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 누굴 확실히 잡아야 되는가 하면 이재명을 잡아야 됩니다. 이재명은 범법자예요. 지금 검찰이 조여들어가고 있는데 이재명은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점점 더 민노총 등 좌익 계열하고 손을 잡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쪽 세력은 이재명을 아바타로 이용할 뜻이 있는데
둘이 짝 맞아 떨어지죠. 이걸 그대로 두는 한, 이거를 그대로 두는 한 점점 겁잡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탄핵 정책을 펼쳤던 세력들 있죠. 그게 한동안 수사하다가 탄력이 죽어버렸죠. 아니, 나라가 먹고 살려면은 안 보고, 두 번째로 식량든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가장 값싸고 질 좋고 국산 에너지를 없애려고 한 게 탄핵 정책입니다. 그걸 잡아야죠. 그 다음에 북한하고 내통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잡아야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권 잡자마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정권을 줬다가 그조차도 날리면서 검찰을 휘어잡으면서 쫙 잡아갔는데, 뭐 민주적인 절차를 한다는 건 좋은데 권력투쟁과 권력의지가 약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꼴이 납니다.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더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려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고 문재인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물론 50%대까지만 가죠. 그 이상은 또 올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무너져 있진 않아요. 솜방망이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박근혜도 그랬고. 그리고 저 좌파들은 저런 시위를 하면서 또 뭔가 희생자가 나오면, 사고로 해서 나오면 또 그걸 들고 나오겠죠. 경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진득하게 안 막을 거예요. 이미 이태원 참사로 경찰 용산서 정복개장에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면 경찰은 안 움직이죠. 이게 참 위기입니다. 막아야 하는 세력들은 이미 경찰국 신설 문제 갖고 한번 틀어진 다음에 이번 참사에 책임을 묻는 바람에 또 틀어졌고, 경찰이 안 막으면 어떡할 겁니까? 군을 동원하실 겁니까? 이건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인데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판단,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한 판단은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이한동 총리하고 리타이어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끔씩 뵙고 옛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뭐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크게 시위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조선소에 가게 되면 온갖 무기가 다 있잖아요. 이런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에다가 화약 넣어서 빵 쏘면 바추카포가 되죠. 거기다 폭약을 넣는 게 아니라 볼트너트를 쏘면은 그건 총알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날라와서 바뀌고. 그 경찰이 방패로 잘못 막으면 방패도 찢어지고 헬멧도 벗겨져요. 막 이럴 때 맞으면 얼굴 돌아가죠. 탄력이 있으니까. 경찰을 투입해서 막으러 가니까 경찰이 못 가겠다고. 경찰 특공대를 넣어서 팍! 중앙부를 치고 들어가서 와해시켜야 되는데, 그거 아무 자기 목숨이 아까니까 못 한다 그러죠. 경찰청장도 안 한다고, 뭐, 어? 그러다 결국은 이제 어느 한 세력이 한다 그러는데, 희생자가 나오는데 밀어붙이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군을 투입하는데, 군도요, 극단적인 경우는 안 합니다. 이 4.19 시위는 상당히 민주 시위라고 하지만 4.19 시위를 진압하게 들어갔던 우리 군은 시위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정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경찰이 시위를 적극적으로 안 막아주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지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부를 엄정히 하는 수밖에 없죠. 많은 비리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물론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재명을 쳐야죠. 그럼 더 격렬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수부 공무원 사건, 북한 어민 사건, 그 다음에 지난번 광개토 삼봉함이 쫓아가서 북한에서 오는 배를 잡아갖고 그 사람들 입으로 돌려준 사건도 있죠. 일본은 오히려 구해주러 왔는데 그 초계기한테 막 미사일 쏘겠다고 겨누고 막 그랬던 사건. 왜 그렇게 친북행위를 했는지. 그런 사건들을 자분자분 수사를 해서 문재인을 잡아요.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뒤에 숨어 있는 그 숱한 주사파들. 잡아야죠. 이 자들이 지금 뒤에서 펌핑을 하면서 민노총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대형 사업장을 노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매달 들어오잖아요. 대규모 시위를 합니다. 이게 기동전입니다. 이 진지전 하는 게는 기동전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총 지휘할 자리가 이상민 장관인데, 이상민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안 돼요.
충성도는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저도 이렇게 사석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뭐 뜻이 다 좋은데 딱 그 대화를 리드하거나 뭐 이렇게 주변 이렇게 유재석 같은 재밌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재미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 얘기를 촥 끌어당겨서 끌고 간 사람이 있고 얘기 꺼내면 마찰이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충성도만 보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외국 가는 거 보게 되면은 현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가셨을 텐데 지금 쟤네들이 나오는 거는 이북도 지금 계속 이번에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데 심리전을 제기하겠다는 쪽으로 대북 전단 뿌리겠다는 쪽으로 가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 이쪽에서 움직이는 많은 이 단체들이 종합적으로 뭐 누구는 명단 공개하라 누구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뭐 누구는 뭐 어쩌고 민주당에서 누구는 어떠 이런 것들이요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북한은 때 맞춰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뭐 어쩌고 비판하고 그리고 풍산계를 파양한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북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이런 무모한 놈 하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위기로 쫓기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안보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기동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그 1년 후에 백남기 사건, 그 1년 후에 박근혜 탄핵으로 가는 여기에 촛불 시위가 계속 들어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윤미향이라고 하는 희대의 국회의원이 있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했다 뭐 했다가 막 터져 나올 때 위안부 할머니들 계시는 쉼터에 관리인 한 분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정보계장이 목숨을 끊음으로 해서 뭔가 하나 고리가 빠져나갑니다. 이 이태원 사건 누가 잘못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쭉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윤미향 때의 그 일을 보면서도 판단을 잘 못하나요? 이런 것들은 국가정보원에서 판단을 해주고 딱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국정원이 지금 엉망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국정원을 이끌려면은 국정원 내부에도요. 이젠 거기 정치 집단이 돼갖고 별세력 하다못해 간첩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정상화 할 게 경찰 정상화, 군 정상화,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 정상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주 윤 대통령이 손도 안 대고 있었죠. 그러다 이게 터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자꾸 생길수록 윤 대통령은 불리해지고 대한민국은 더 위기에 처하고 김정은은 죽다 살아나는 거죠. 이걸 차단하려면 첫 번째, 엄정하게 해라. 뭐냐? 가장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희롱하고 있는 범죄인 이재명을 확실하게 잡아놔야죠. 수사를 해야죠. 몇 사람 목숨 걸고 나가야 됩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만약 살아남는다면 목숨 걸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본인이 잘리는 형태가 아닌 자진 사퇴를 해야죠. 좌파들의 기동전을 분석해드렸습니다. 세월호, 백남기, 탄핵 잊지 마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